기름진. 아, 8시 12분. 야,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임마? 야, 너 발라가 장난이야? 에이, 진짜. 아유, 진짜. 큰일났어. 야. 몇 번 있는 거야? 몇 번? 어? 야, 됐어. 나 어떻게 해? 아유, 진짜. 왜? 양가의 왜? 새어머니들이 두 분 다 청첩장에 이름을 넣겠다는 거야. 아니 뭐 캐슬리도 괜찮아. 걔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 손에 자랐으니까 친엄마도 돌아가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여자가 정말 싫어. 난 그 여자 정말 혐오해. 난 진짜 그 여자가 내 청첩장에 올라가는 게 진짜 싫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새엄마 이름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면 자기 이름도 빼래. 아니면 캐슬리 새엄마 이름을 빼던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뭐 부대찌개는 뭐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다 큰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아서 결혼 준비 다 하고 직장 준비 뭐 필요한 준비 우리가 다 하겠다. 필요한 준비 다 간다는 말 걔는 딱 짓고 딱 하라니 왜 안 거야? 당신이 한다는 거야? 야 청첩장에다 부모님만 딱 넣어드리면 부모님도 알아서 쫙 돈 내주고 다 하는 거를 왜 당신 돈 내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거야? 그냥 청첩장 이름만 집어넣으라고 당장. 그러면 저 우리 친엄마 이름을 좀 넣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거 알았어 해. 그래서 우리 집에 청첩장에는 부모님 이름 세 번 캐서린네는 두 분이 올라가기로 했어. 그게 다요? 그래서 나 우리 엄마 전화 걸었지. 엄마 이래저래 해가지고 실업장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름을 빼라는 거야. 아니 엄마 지금 다 결정이 나거니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올리면 안 될까? 아니야 그건 안 돼.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어? 엄마 이름이 거기 어떻게 딸랑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너네 아버지 성에 그 껍데기처럼 붙어있는 그 입은 고년 이름 밑에다가 엄마 이름만 떨렁 어? 무슨 버림받은 여자처럼 이름만 떨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기 엄마 저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내일 다시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내가 떠는 거야 엄마는. 항상 뒷전이니? 어? 엄마가 왜 뒷전이야? 아니 엄마 뒷전이잖아. 뒷전 맞지 뭘 그래. 지금도 나 결정하고 지들끼리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주고 그러네. 결정 다 했네. 지들끼리 다 작당을 했네. 늙은 이발의 엄마는 다 괜찮다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네. 아니 엄마 지금 나 친구들 그래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넌 가봐야 되겠지. 뒷전만 끊는다. 그래서 힘들어? 끝이야? 많이 힘들어. 그때 캐서린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엄마 괜찮으시대? 결혼식에 대해서 뭐 물어본 거 없으셔? 다 들었잖아 지금.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 결혼식? 엄마는 청첩장에다 이름 넣기 싫으시다. 아니 그거 말고 결혼식 얘기 없냐고. 엄마는 청첩장에 새엄마랑 같이 이름 넣기 싫다. 그게 무슨 소리야? 청첩장에 새엄마 이름 넣자고 그러는 건 나잖아. 우리 새엄마가 아니라 우리 새엄마가 이 사실을 하시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하시면 물 굽고 와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비실 뿐이잖아. 당장 전화해서 오해를 풀어드려. 그래서 난 다시 엄마 전화를 했어. 아이고. 엄마 이번엔 전화를 듣고 있는 거 다른 전화기로 내 전화기 도착하고 있는 거지. 무슨 FBI인 줄. 딱 좀 엄마도 욕 엄마한테 욕하지만 엄마니까 엄마가 너는 매사 일처리가 금요일이던 이번에도 엉망진창이구나. 어? 평생 동안 그렇게 허둥지덕하더니 아니 무슨 아닌 밥집 홍두깨처럼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은 17년 동안 니네 아버지랑 나랑 다 연락 끊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에 이렇게 멀건하게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지? 아니 엄마 저 결혼식인데 그래도 아들 때문에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뒷전이지? 어? 그리고 말이야 청첩장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꼼꼼하게 읽어볼 그 청첩장에 엄마 이름만 그렇게 떨렁 들어가는 게 그 맞다고 생각해 이때 어머니 그렇게 왜 이적이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니? 아니야 엄마 저 지금 드라마 틀어놨어. 고부간의 갈등편. 그래 엄마 그렇지. 야 목소리가 근데 우리 세입자하고 똑같니? 아침에 저걸 쓰지 몰래달라고 세입자한테 갔다가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내 결혼이라면서 전체가 다 욕을 먹었다. 예? 아니 근데 너는 저 이모한테 결혼한다고 얘기도 안 했더라. 아 오늘 전화하려 그랬는데 야 너는 엄마는 모든 뒷전이잖아. 가봐 엄마만 뒷전이 아니야. 엄마의 모든 게 다 뒷전인 거지. 어? 엄마 나 지금 친구들 그래 친구들한테 가봐. 엄마 뒷전만 끊는다. 이제 그래. 진짜 끝. 너 목 쉬었어. 목 두시고 엉망이야. 다 미쳤어. 허밍을 해. 이게 뭐야? 허밍? 허밍. 목에 좋아. 아니, 하지마. 야, 살 빠졌어.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휘둘면서 사냐? 몰랐으니까 다 미친 사람인 것 같아. 살 빠졌어. 살도 빠져서 3kg 스트레스로만. 자, 세네카를 읽어. 아이고.